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 스크린.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특종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연쇄 살인범의 근접 촬영에 본사 기자가 성공했습니다. 경찰이요? 아침 타고 나가. 어떻게 된 거야? 이번 영화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셨네요. 정말 잘 갔네요, 마이크. 저 영화는요. 난리가 났어 지금. 완전 대박 특종이야. 특종을 터뜨린 기자가 실수를 깨닫게 되면서 얽히고 설키는 시청자. 점점 점입 가경으로 빠져드는. 저 뉴스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지금 생사람 잡는 거라고요. 그런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자분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 잘 못 보는데.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저뿐이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오죠. 네. 광주쪽 건보현장 생방송 부탁드려. 책에 있는 역할을 여자로 생각했다라는 게 되게 조금 독특했었어요. 아침 팝으로 나가.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어?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니까 나밖엔 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 틀을 좀 깨보자. 아 그게 좀 의기투합됐던 것 같아요. 이제 특종 개봉해야 되니까 기자. 한 번만 더 해봐. 아까운데? 괜찮아? 특종을 잡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모습이 남녀 같지 않았어요. 특히 또 굉장히 청순하세요. 기자인데도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넌 너무 잘 봤구나. 어? 선배님도 나는 조금 거지같이 봤어. 나 저... 어우, 저는 정말 웃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웃으셨는데. 하나 씨가 정말 웃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분위기 매일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 씨한테. 자기가 웃으시는 건 없죠. 그렇죠. 네. 저 때문에 힘드셨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좀 외향적으로 잠시나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원래? 감사합니다. 다들 괜찮고 짧을 때 힘들었을 때 활발한 게 있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때? 아직 퇴근 안 했어? 힘들지? 하고 가. 어? 갑시다. 1위예요? 네, 1위예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오피스 같은 카네스도 다녀오셨죠? 아 예. 나 지금 경찰 수사야. 협조 안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1,000원 넣을 수가 있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별 이미지가 이렇게 애매해서 여기저기 끼어 맞춰질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좋기도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 어떻게 개봉 날짜 갖게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서로 통화를 했죠. 응원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보영 씨에 대한 아마 보영 씨도 저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서로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먹겠다고 그랬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뉴스라는 게 별거야?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진실이지 뭐. 여보세요, 정체가 뭐야? 범인이랑 어떤 관계야? 저 뉴스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지금 생사람 잡는 거라고요. 저희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배우들이 지금 이 영화에 다 나오는 거예요. 조정석 씨, 이하나 씨, 배성호 씨 열심히 노력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특종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